사극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순간을 엄청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. 자, 태종 이방원이라는 작품으로 5년 만에 돌아온 KBS 정통 대하 사극. 오늘 그 첫 방송이 나가는 날이거든요. 예. 그걸 기념해서 자, 주인공 주상욱 씨를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번에 네. 이방원에서 이방원 역할을 맡은 주상욱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뭐야 왜 그런 막 돌고래서 오 이게 뭐야 다들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그래요. 네. 네, 왜냐면 제 정면에 네. 이런 분이 앉으신 적이 없어요. 어저께 네. 우측면 사고 당한 느낌이에요. 오른쪽으로 목이 잘 안 돌아가요 지금. 그렇지. 못 푸는 거 지금 못 푸는 거 연습하는 거 지금. 아 약간의 긴장감들이 있어요. 아 근데 오늘 약간 이 지금 분위기가 아주 젊은 스마트한 사학자가 옆에 나오고 교수님 만들어요. 오늘 의상에 좀 신경을 쓰신 네. 것 같아요. 교양국에서 이제 네.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. 네. 좀 차분하고 네. 좀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맞아 맞아 되는...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네. 지금 이 주상욱 배우님의 그 느낌은 내년에 저희 대선 있잖아요. 새롭게 출마하는 느낌도 좀 사실은 약간 그런데 인력을 탐하는 자 이방원이 정치인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예, 예, 예. 그런 의미에서 좀 그 이 분위기가 또 맥락이 있네요. 아, 그러니까요. 이 포즈도 또 아니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집중해야지. 아닌데 아까 그 마지막 영상 네. 나 지금 소름 돋아가지고 소름 돋아요. 이제 우리는 역적입니다. 그러니까 저 이미지로 이렇게 한마디 탁 내뱉는데 진짜 소름 돋았어요. 소름 돋죠. 네. 본인이 직접 보신 게 어때요, 저 장면? 멋있습니다. 진짜 멋있었어요. 아니, 포스트에 보면 태종은 쬐끄만해요. 그리고 잘 안 보이고 이방원이 되게 큰 글자야. 아, 그렇네요. 태종은 왕이고 근데 이방원은 그냥 사람 이름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오히려 그 인물의 인생을 이제 조명하는 데 더 네,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태종은 조그맣게 이렇게 아, 그러네요, 진짜. 이방원은 그러네. 예. 그리고 저는 예. 저 포스터에 저 말이 너무 멋있어요. 어떻습니까? 가족을 넘어 나라로. 약간 가족이냐 나라냐. 그렇죠. 이 인트로가 너무 멋있더라고요. 그 기로에서 지금 마지막 저희 봤던 VCR의 대사가 우리가 이제 역적이 됐다. 아, 그 일침. 너무 멋있었어. 뭐, 왜? 어떤 의미예요? 역적이 됐다는 게요? 처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위화도에서 회군을 결정을 하잖아요. 네? 회군을 결정했을 때 저만 이제 집에 있었거든요. 집에 있었는데 아, 완전 빙의가 되셨네. 아 그렇죠. 저 집에 있었어요. 네. 저 집에 있었거든요. 네, 그냥 저는 네. 네. 저만 집에 있었는데 네. 그 소식을 알고 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가족이 다 역적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피신을 시키고 그 도망가던 중에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한 대사입니다.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저희는 다 같이 이제 역적이 된 거죠. 명대사로 남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네. 제가 그 데뷔를 대하사극 대왕의 꿈으로 했어요. 아, 그래서 진짜요? 이 대하사극이 부활한다고 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. 아. 첫 데뷔기도 해서 떨리기도 했지만 네. 또 이게 역사를 다루잖아요. 이 대하사극이 주는 부담감이 있거든요. 그렇죠. 처음 캐스팅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떤 부담감 이런 거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. 네, 부담되죠. 부담되는 게 일단 실존 인물을 제가 이제 연기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이제 KBS 대하 사극이잖아요. 그동안 그렇죠. 그 수많은 그 선배님들이 네. 하셨던 그런 거를 제가 과연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까? 그리고 또 이방원이라는 인물 자체가 워낙에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다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도 있었고 근데 지금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촬영을 했는데요. 너무나 하기를 잘했고 지금은 사실 부담감이 없습니다. 네. 아니 근데 KBS에서 이방원이라고 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미냐면 역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맞아요. 그럼요. 네, 왜냐면 KBS 이방원은 끊임없이 이제 또 다음 이방원 나올 거예요. 네네네. 근데 그때 또 나오시는 거예요. 역사가 된다. 이건 그냥 역사에 그냥 한 획을 긋는 그런 자리라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영광이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배우가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다. 이 말은 내가 이제 이 캐릭터를 알 거니까. 아, 나보다 이 그렇지. 캐릭터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. 내가 나오는 자신감이고 내가 다 장악했다. 저뿐도 안 장악했다. 그렇다는 건 이 드라마 진짜 믿고 볼만하다는 네. 얘기시잖아요. 그냥 겸손하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. 제가 볼 때 아직
방송을 안 해서 아니 방송이 시작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,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8시 9시 40분 방송인데 아, 뭐 이거 끝나고 뉴스 하고 바로 나오고 근데 이런 질문들 아마 드라마 초반에 배우들한테 다 공통된 질문일 거예요. 시청률은 얼마나 예상하시는지. 이거 바로 들어 제일 싫은 질문이죠 이게. 좀 시대가 좀 변했으니까요. 네. 요즘에 이제 그리고 또 5년 만에 하는 거고요. 네. 근데 첫 방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첫 방송을 하는데요. 저는 한 7%에서 10%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방원. 어이여여 이렇게 약해졌느냐. 한 두 자리 위 아래 정도만 유지를 하면 네. 그 다음에서 한 8회 정도까지 해서 제가 볼 때 15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. 올라갑니다. 20% 넘깁니다. 제가 완전 좋아하잖아요. 가장 좋아하는 왕 중에 한 명이 태종이에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남자의 로망이 있거든요. 내가 다 안고 갈게. 니네는 앞으로 편하게 살아. 이런 느낌. 이 킹콩2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거든요. 거기 킹콩2? 아니 갑자기 조잡스러운 얘기 잠깐만. 죄송합니다. 이런 거 킹콩2 비교해보세요. 들어봅시다. 그냥 3자로 마무리하는데. 눈물을 엄청 흘렸어요. 거기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킹콩의 부인이 아이를 낳아요. 그리고 킹콩은 그 앞에서 인간의 그 온 무기를 다 몸으로 맞아요. 그리고 마지막에 쓰러져서 죽어요. 그때 아들이 태어나서 엄지손을 딱 잡아요. 그러면서 그 킹콩이 아들을 딱 바라보면서 이제 너무 편하게 살면 돼 이런 표정을 딱 짓거든요. 근데 태종은 또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. 이게 사실 오늘 주인공이 나오시긴 맞아, 했지만 맞아.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. 저도 이게 그 수업 시간에 그 조선시대 열면 이성계는 뭐 그냥 쉽게 그냥 열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 태종 이방원한테 얘기가 많아져요. 누구냐 이 태종 이방원. 일단 한번 결정하면 무조건 밀고 나간다. 무엇보다도 태종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다.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전진하는 사람이다.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왜냐하면 그 이후에 세종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정말 이 태종 이방원이 드라마 보시면 보실수록 정말 꿀잼이 있지 않을까라고 확신을 합니다. 이 태종이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잡고 또 왕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이 나라를 또 만들어 나가는가 또 이 역사 속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 시대에 필요한 리더가 어떤 인물이 돼야 좋을지를 하나로 이렇게 좀 생각해보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...